네, 이번 시간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코너입니다. 네,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좀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시간,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입니다. 네, 취업에 필요한 경제 상식은 물론이고요. 이 네. 경제 관련한 자격증이죠. 테스트 시험까지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자리하셨어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넥타이가 아주 멋지십니다. 예, 제가 직접 감사합니다. 골랐습니다. 아, 눈에 바로 띄는데요. 자, 요즘 제가 이 코너 때문에 사실 저는 인터넷을 하게 되면 스포츠만 주로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워낙 스포츠를 좋아해서. 근데 요즘은 경제란으로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옮기면서 그 근처는 갑니다, 제가. 그만큼 자세히 보지 관심이 좀 못합니다. 네?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만큼 경제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상식을 알면 이렇게 아는 게 많아지고요. 또 보이는 게 맞습니다. 많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상식 전해주실 건가요? 좀 뉴스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아, 국제유가요. 그래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제유가 움직임이 요즘 어떤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국제유가는 요즘 이제 하락 이슈입니다. 네. 아, 이제 유가는 유종도 많고요. 하기 네. 때문에 이제 이 가격을 좀 이렇게 계략적인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2008년 7월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갔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한 50달러 이렇게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요즘 예전에 정말 주유소에 기름 들어가면 정말 눈물 나죠.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그렇죠. 요즘은 좀 가벼워요. 제가 좀 기름을 많이 먹는 차인데 안 타고 다녔거든요. 주말에만 살짝 타고. 그래서 요즘은 평일에도 아주 그냥 많이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유가가 떨어진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막 떨어지는 건지. 이렇게 떨어지면 또 오를 것 같은 생각도 또 드니까요. 금방이라도. 네. 갑자기 원유 생산량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아주 아, 막 갑자기 많아진 건 아니고요. 네.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세 방향에서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공급이 많이 늘어났느냐, 네. 아니면은 수요가 많이 감소했느냐, 아니면 원유에 대체재가 생겼느냐, 그런 것이죠. 자, 요즘 유가 하락의 중심에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에 이 단단히 굳어진 퇴석층에서 나오는 그런 원유인데, 이 원유가 늘어나면서 이제 국제유가의 공급이 미국에서 늘어나면서, 국제유가는 사실 이제 수요와 공급이 팽팽한 이런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급이 조금만 늘어나면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반대로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또렷한 것이 원유 시장인데, 요즘 그 가격을 떨어뜨리는 가장 그것이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원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다면 그동안 이 기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었던 중동 국가들 바짝 긴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치킨 게임을 벌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같이 죽자, 양보가 그렇죠.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 무슨 치킨 게임 얘기인가요? 가끔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기업들이 어느 독점이나 과점력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무제한으로 막 내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에서 지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치킨 게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중동에서 이제 원유가 사실 이제 중동산 원유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패권을 차지한 것은 195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이제 에너지 패권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셰일가스, 셰일 원유가 늘어나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질 것이라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OPEC 석유 수출국 기구입니다. 네. 이 석유 수출국 기구는 유가가 너무 오른다 싶으면 좀 증산을 통해서 유가를 좀 끌어내리고, 유가가 너무 낮다 내려간다. 싶으면 감산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가를 끌어올리는, 네. 쉽게 말해서 유가를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한 그 모임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OPEC이 회의를 할때 네. 감산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거 몇 가지 생산량을 배경이 유지하겠다는 배경이 거죠.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셰일가스나 셰일 이 원유는 네. 채굴하는 비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캐내는 것 단가가 높습니다. 아, 사우디에서 캐내는 경우는 배럴당 한 30달러 정도면 채산성이 충분한 걸로 보지만은 이 셰일가스는 50달러 정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자, 가격을 내리고 내리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시추업체들이 채산성이 안 좋고
적자가 나니까 문을 닫을 것이다. 네. 그러면 다시 도산 업체들이 많으면 셰일가스 생산이 줄어들면서 다시 유가가 오를 것이다. 예. 아, 이렇게 이제 버티게 나간 건데 네. 결과는 좀 정반대로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예측대로 시추업체들 많이 도산을 해서 줄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경쟁 있는 업체들이 더 생산이 늘어나고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생각만큼 그 셰일가스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국제유가 하락이 됐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재고량이 있습니다. 원유 재고 아시죠?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비축해 두는 건데 4억 5천만 배럴 정도 600에서 한 8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 생산량은 미국이 한 30년 만에 최고치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이 치킨게임을 벌이면 은 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미국 니네도 골탕 좀 먹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골탕을 먹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는 러시아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나라가 아주 골탕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등 상당히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마한 곳에 그렇군요. 불똥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근데 이제 이 셰일가스라는 게 자동차 기름 대체로도 쓰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단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예, 네. 이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셰일가스라서 저는 가스를 좀 세일해 주나 뭐 이런 걸로 알았는데 그게 공부 아니고, 더 하셔야 되겠어요. 예, 공부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큰 나라가 싸우는 동안 그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 싸면 새우등 터진다. 우리나라한테 불똥이 튀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국제 유가 약세가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크게 보겠습니다. 네. 예, 세계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는 일단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배럴당 10달러 정도 우리가 이제 배럴 배더를 쓰는데 이 원유 양을 이제 다는 배럴입니다. 배럴은 159리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정도 떨어지면 세계 소비가 0.5 내지 1%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가 호전될 요인이 커진 것이고요. 가끔 제목을 보면은 유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저유가의 뭐 재난, 뭐 재앙 이런 제목도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네. 현실적으로 유가가 전혀 나지 않는 참 원유가 전혀 나지 않는 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첫째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줄어들 수 있고요.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으니까. 그렇죠. 가게 입장에서도 얼마 전에 유가가 시발유가 높을 때는 리터당 2,200원까지 갔는데 지금 한 1,500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상당히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절약이 되면 소비 심리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업종교들은 좀 이 명암이 갈릴 수 있습니다. 네. 항공업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항공업체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반면에 정유업체나 화학업체는 재산성이 안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화학업체는 원유를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화학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원재료에 대한 유가가 떨어지면 왜 재산성이 안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조업체들은 어떤 생산 원가에 일정의 마진율을 붙이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물건값을 내놓는데 이 덩치 자체가 작아지면 마진율은 같아도 마진폭이 작아집니다. 마치 우리가 배추나 김장 가격이 아주 폭락하면은 네. 이것을 김치로 만드는 회사 입장도 채산성이 좀 떨어진 그런 거와 이치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를 얘기하다 보면 원유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몇 가지가 되죠? 크게 국제로 유통되는 원유종은 세 가지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품질이 좋은 원유입니다. 근데 네. 이건 주로 이제 미국 내에서만 소비가 되고요. 세계 최대의 선물 거래소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렌트유인데요.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산 유를 얘기합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참 소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는 런던 석유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80% 정도는 이제 중동산을 들여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두바이유입니다. 네.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입 원유의 기준가격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WTI나 브렌트유는 선물로 거래가 되고요. 네. 두바이유는 싱가포르나 중동 지역에서 현물로 거래가 됩니다. 기존에는 유가가 WTI가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브렌트, 그다음에 두바이유였는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은 브렌트가 가장 높고요. 네. 두바이, 지금 WTI는 가장 낮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도 오늘 또 하나 알게 됐네요. 우리나라가 네. 중동 지역에서는 80% 정도의 유가를 수입을 하는군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원유의 종류도 좀 알아봤고 또 유가 하락 원인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유에 대한 지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태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한번 좀 문제 풀어볼까요, 한번? 예, 예. 네. 태세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태세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유 시장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보기 읽어드릴게요. 1번, 국제 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 소비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된다. 2번, 달러가 약해지면 국제 원유가도 하락 요인이 커진다. 3번,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국가다. 4번, 유가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정유나 화학업체의 채산성은 악화된다. 5번, 이란, 이라크는 모두 OPEC 회원국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어떻게 이제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1번은 뭐 아니고요.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네, 거리 먼 걸 찾는 건데. 답이 아니고. 위원님.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기본적인 문제는 한눈에 네. 보면 정답이 딱 보이는 문제를 그래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배럴 얘기, 유가 얘기 많이 나와서 아주 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원유 시장과 관련된 분석이다.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아까 세계 경제 소비 심리에 도움이 네, 됩니다. 말씀하셨고. 국가별로 산업별로는 좀 명암이 갈리지만은요. 네. 자, 세 번째를 볼까요?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 네, 국가다. 맞고. 러시아 타격이 아주 큽니다. 연초에는 네.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저지로 떨어지면서 디폴트, 즉 국가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왔는데 요즘 최근 한 달 동안 유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면서 그런 뉴스가 조금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아, 네 번째 볼까요? 유가가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정유나 화학업체의 채산성은 악화된다. 맞죠. 아까 악화되는 원리도 말씀을 네. 드렸죠. 이란, 이라크는 모두 OPEC 회원국이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은 달러가 약해지면 국제유가도 하락 요인이 커진다 그랬는데 네. 달러와 원자재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하락 요인이 커지고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 요인이 커집니다. 네. 이건 구매력 때문에 그런데요. 다음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와 네. 원자재 흐름은 반대다. 네, 이것도 반대로 갑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기 원유든 저 셰일 가스든 어차피 우리나라는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에 이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가 좀 이런 그 어떤 에너지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만의 좀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네. 또 생기네요. 자,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